예레반 시내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장에서는 주말 시장이 있다. 150만 예레반 시민들이 곧잘 이용하는 곳이다. 이곳에 가면 아르메니아가 과연 돌의 나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이 그림들은 돌을 갈아서 만든 가루에 색깔을 넣어 만든 돌가루 그림인데 정교하기 그지없다. 이 시계는 아르메니아의 명물인데 원석을 잘라 시계의 밑받침으로 썼다. 돌시계 옆에는 옵시디안이란 돌로 가르니를 비롯한 이 나라 문화유적의 미니어처를 만들었는데 정교하기 이를 데 없다. 도의 품 코너를 지나면 흑돌로 만든 파치카루와 성당 모형들을 볼 수 있다. 아르메니아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였으나 소련에 편입되던 1920년부터 공업화가 시작됐다. 옛날에 쓰던 탈곡기와 낫 그리고 숯불을 이용한 다리미 등은 이 나라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. 주말시장에서 제일 볼만한 곳은 거리 화랑. 아르메니아 회화의 중심은 역시 아라라트 산이다. 아르메니아인들의 모든 생활은 아라라트 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민속화의 배경도 아라라트 산 일색이다.